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자연산 민어 3.7kg, 참돔 2.5kg, 광어는 1.9kg입니다. 수협장택에서 보내드니까 받으시면 바로 회로 썰어 드시고요. 광어는 뺐다고 아깝다가 안 보내고 버립니다. 병어입니다. 40인 병어이고요. 크기 차이 있고요. 12kg예요. 회로 드십시오. 안강만 거라 싱싱한 거예요. 다음은 밴댕이입니다. 회에 또 초무침 말려 반찬하시면 돼요. 민어입니다. 사암이 5.9kg. 배터린 것도 좀 한두 마리 섞여 있네요. 네, 3짜리는. 그 다음에 6미 11kg. 크기 차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미 13kg. 10미 9.9kg. 그 다음에 10미 12.5kg. 9.2kg. 그 다음에 13미 5.4kg입니다. 크기 차이 있어요. 풍장어 9마리, 백조기 8마리, 통치 1마리, 양태 1마리, 서대 1마리, 4.1kg예요. 간점입니다. 암치고요. 10미 6.4kg. 그리고 요것은 2마리 암치고 수치는 7마리, 3.8kg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1미 4.2kg, 2미 4.8kg, 그 다음에 3미 4.9kg인데 보시면은 한 마리는 크고 두 마리는 작아요. 그거 갖고 두 마리 중에서 작가는 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손도가 좀 딱 안 좋더라고. 배아지가 좀 참고하십시오. 체나고 오징어입니다. 7월 27일 날 냉동 뒀어요. 한 상자 20짜리고요. 무게는 5.3에서 5.9kg 정도 됩니다. 받으시면은 삶아 드시고 또 젓갈도 담으시고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 살아있는 활 문어를 냉동을 했어요. 2kg에 4마리, 5마리 정도 보시면 되고, 받으시면은 삶아서 데쳐갖고 반찬하십시오. 친한 아빠에서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4월 4일날 매입해가지고 싱싱할 때 바로 냉동 전문업체에다 냉동해서 그렇게 해동했습니다. 회 또 찜으로 드십시오. 올해 육젓입니다. 이제 8월달부터 지금 금어기 들어가요. 참고하시고, 육젓은 이제 끝났습니다. 신한 천일염으로 소국관 해갖고 담아서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북새우 젓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달 금어기입니다. 3kg, 5kg씩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알배기 참조기입니다. 소금간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진공 포장해서 영하 55도에 급속냉동 했어요. 받으시면 바로 요리하시면 돼요. 방건조 서대입니다. 소금간 해서 말렸어요. 받으시면 찜이나 조림 감찰하시면 돼요. 구이도 좋고요. 방건조 먹갈치입니다. 크기는 2집 반 내외이고요. 받으시면 조림이나 튀김을 드십시오. 맛있어요. 손질 먹갈치입니다. 7월 21일 날 손질해갖고 냉동을 했어요. 받으시면 잘라가지고 바로 구이나 조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미 병어입니다. 냉동 병어예요. 크기 차이 있고요. 씨알이 그렇게 아주 잘진 않습니다. 영하 55도로 급속냉동했어요. 멸치액젓입니다. 생멸치 75%, 그리고 나머지 25%는 국내산 천일염 소금으로 간한 거고요. 숙성이 한 3년도 돼서 맛이 좋습니다. 그늘에 보관하시고요. 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다른 야채 짭짤하게 썰어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 때 또 비벼 먹을 때 그렇게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